조심 또 조심. 야호! 오늘은 친구들이 언덕에서 스키와 썰매를 타기로 했어요. 자, 이제 우리도 내려가 볼까? 크랑 크랑. 보비야, 썰매 좀 밀어줄래? 조심해, 뽀로로. 가자! 랄랄라, 올라가서 또 타야지. 에디, 비켜! 비키라고! 이번엔 뽀로로가 먼저 출발해. 고마워, 에디. 그럼 준비됐지? 야! 우후! 와! 그럼 가볼까? 에디, 좀 천천히 출발한다. 간다! 출발해 버렸네. 괜찮을까? 뽀로로 기다려라. 뽀로로 비켜. 비키라고. 이런, 뽀로로와 에디가 위험하게 놀고 있네요. 크랑 크랑. 비키라고. 먼저 출발해. 아니야, 네가 먼저 해. 아니야, 네가 먼저 가. 에디야. 자, 이제 우리도 간다. 얘들아, 위험해. 에디, 기다려라. 뽀로로, 크롱, 에디 모두가 다치고 말았어요. 언덕에서 그렇게 위험하게 노니까 결국 모두 다쳤잖아. 자, 마셔. 크랑크랑. 고마워, 루피. 뽀로로가 먼저 그랬어. 너도 똑같이 했잖아. 너희들 둘 다 똑같아. 그냥 알았어. 아, 할게. 미안해. 내가 먼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나도 똑같았는걸. 미안해. 서로 조심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그래. 뽀로로와 에디는 조심 또 조심하기로 친구들과 약속했습니다.
만들기. 화창한 오후. 뽀로로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시합해볼까? 좋아, 실력을 보여주겠어. 뽀로로와 에디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다리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그리고 꼬리. 어디 볼까? 이제 얼굴을 만들어야지. 두 눈과 귀여운 입 그리고 코를 만들면 짜잔! 귀여운 에디 눈사람 완성! 어? 그럼 나도 발을 만들고 발, 고글, 입 그리고 눈을 붙이면 뽀로로 눈사람 완성이다! 어? 흥! 어? 버비야! 안녕, 에디 뽀로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구나. 어디 좀 볼까? 눈, 코, 입 모두 에디랑 꼭 닮았어. 뭘 이쯤이야. 이번엔 뽀로로 눈사람을 볼까? 우와, 정말 뽀로로랑 닮았다. 대단한데. 그렇지? 그래도 내가 더 잘 만들었지롱. 내가 더 잘 만들었단 말이야. 아니야. 얘들아 그만해. 어?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어? 뽀로로! 네가 이렇게 했지? 어? 저게 뭐야? 내 눈사람! 네가 망가뜨렸지? 너 정말... 뽀로로와 에디는 망가진 눈사람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래도 불안해. 눈사람이 걱정된 뽀로로는 언덕으로 갔습니다. 누구? 에디! 뽀로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다시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이 망가뜨렸던 거구나. 에디야, 의심해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오해가 풀려서 정말 다행이네요. 랄랄랄랄라. 어? 뽀로로와 에디는 오해를 풀고 다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썰매 만들기.
오늘은 친구들이 썰매 시합을 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럼 새 타면 출발하는 거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에디, 우리는 안 가. 걱정 마. 천천히 출발해도 충분해. 아, 이제 출발해 보실까? 출발! 너무 느려서 기다리다 잠들 뻔했잖아. 우리도 방금 도착했잖아. 어쨌거나 우리가 이겼지. 축하해, 에디. 에디, 너만 좋은 썰매를 시합하는 건 불공평해. 뭐? 맞아. 우리도 그런 썰매였으면 1등했을까? 너희도 이런 썰매를 만들면 되잖아. 쉽진 않겠지만. 좋아. 후비, 우리도 척을 만들자. 우리도 만들어볼까? 좋아! 좋아, 그럼! 에디 것보다 더 빠른 걸 만들자! 좋아! 다들 새 썰매를 만들어서 내일 다시 시합해보자고! 그래! 좋아!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 썰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설계도야! 우와! 좋아! 자, 여기다가... 자, 앉아봐, 해리. 우와, 이거 좋은데? 에디, 어디가? 친구들이 어떤 썰매를 만드는지 보러 가려고. 나도 갈래. 여긴 분홍색. 아, 다 됐다. 그쪽은 어때, 패티? 이쪽도 끝. 완성이야. 안녕. 우리 썰매 다 만들었어. 그래? 어디? 어때? 예쁘지? 예쁘긴 한데 썰매라면 빨라야지. 당연히 빨라. 한번 보여주지. 어서 타봐, 루피. 야! 출발! 에디가 이번엔 포비와 해리의 썰매를 보러 갔어요. 안녕! 안녕! 그게 새로 만든 썰매야? 응, 마침 운전해보려던 참이야. 출발! 출발! 너무 느리잖아, 포비. 더 빨리. 지금 이게 제일 빠른 건데. 이래서는 시합에 못 나가겠는걸. 안 돼! 해리, 걱정하지 마. 다시 고쳐볼게. 에디와 로디는 마지막으로 뽀로로의 썰매를 보러 갔어요. 뽀로로, 크롱! 크롱! 안녕? 무슨 일이야? 썰매 잘 만들고 있나 보러 왔지. 아, 썰매? 이제 완성이야! 짜잔! 어디 한번 볼까? 엔진이 없는데! 그런 거 없어도 돼. 우리에겐 이게 있거든. 이런 걸로? 못 믿겠다면 보여주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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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안 가는데. 크롱! 더 세게! 이건 썰매보다는 눈사람 만들 때 쓰면 되겠는걸. 친구들이 만든 썰매가 다 이상했어. 이런 썰매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오늘 시합은 어떤가지? 어차피 다들 못 올 거야. 우리끼리 타자. 우리끼리? 그래. 에디와 로디는 친구들 없이 둘이서만 썰매를 타고 돌았어요.
야호! 1등이야! 1등... 에디, 어? 친구들이 없으니까 재미없어. 그런가? 친구들 도와주면 안 돼. 썰매 만드는 걸 도와주자고? 에디는 천재 발명가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 좋아, 그럼 이 천재 발명가님이 나서야겠군. 출발!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긴? 에디! 내가 도와줄게. 나만 믿으라고. 에디는 루피와 패티의 썰매를 열심히 고쳐줬어요. 다 됐다. 그럼 이제 한번 달려봐. 출발! 고마워, 에디! 너무 떨려! 에디와 로디가 이번엔 포비 집으로 갔어요. 너무 느려. 아직 그대로네. 걱정하지 마. 에디! 내가 고쳐줄게. 자, 다 됐어. 고마워, 에디. 그럼 출발해볼까? 정말 빠르다! 같이 가, 포비! 에디, 정말 멋져.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뽀로로 썰매만 고쳐주면 되겠다. 로디, 볼트 하나만 더 줘. 알았어. 다 떨어졌어. 집에 좀 남아있을 거야. 같이 가, 에디. 다녀올게. 에디와 로디는 재료를 찾으러 집으로 갔어요. 여기 있을 거야. 하나뿐이네. 이걸로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그럼 되겠다. 뭐해? 여기서 하나씩 뺏어 쓰면 될 거야. 이쪽은 됐고. 다음에 이쪽. 그럼 우리 썰매는 어떻게? 시합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됐다. 이제 가자, 로디. 에디. 자, 다 됐어. 출발. 고마워, 에디. 이제 끝났다. 이제 다 같이 시합할 수 있겠다. 다음 날. 친구들은 새 썰매로 시합을 하기 위해 언덕에 모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1등 할 거야, 로디. 이 손 떨린 건 필요 없잖아. 필요한지 아닌지는 보면 알 거야. 그럼, 그럼. 이게 뭐야? 아, 그거? 이거 거울이네? 썰매 타면서 거울 보려고? 아니거든. 시합 때 보면 알게 될 거야. 어서 출발하자. 이번에는 우리가 1등 할 거야. 그렇지, 포비? 저건 어디에 있을지 알 것 같아. 하나, 둘, 셋, 출발! 드디어 썰매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왼쪽이야! 거울로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아는 것 같아. 해리, 노래를 불러! 노래? 좋아! 족속이 울려라! 족속이 울려! 우리 썰매 빨리 가야 족속이 울려라! 못 참겠어! 그걸 쓰자, 크롬! 저거야! 로디, 저 나무를 잡아줘! 알았어! 좋아! 이제 1등! 고장나 버렸네. 어로로 썰매 꽂힐 때 볼트를 빼서 그런 것 같아. 그랬었지.
이제 우리가 꼴찌잖아. 좀 늦었네. 누가 1등했어? 1등? 응? 너희가 1등이야. 우리가? 제일 늦게 왔는데. 에디가 없었으면 우리 시합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야. 그래 맞아. 덕분에 햇썰매도 생기고 고마워 에디. 말 그 정도 가지고. 자 받아. 이게 뭐야? 너희들 주려고 우리가 준비한 거야. 에디 고마워 얘들아. 친구들을 도와준 에디와 로디가 썰매 시합에 진짜 1등이 됐어요. 썰매 시합. 화창한 오후입니다. 에디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에디야! 어? 뚜뚜구나! 안녕. 어서 와. 어? 근데 좀 아파 보이네? 아침부터 좀 이상해. 어디 한번 볼까? 이거구나. 내가 고쳐줄게. 고칠 수 있겠어? 해볼게. 어디? 여기. 됐다. 자. 고마워, 에디. 그런데 저건 뭐야? 썰매야. 완성하려면 좀 더 손을 봐야 해. 썰매? 아, 그러고 보니 친구들이 썰매를 타고 있을 텐데 같이 가보자. 난 하던 일 끝내고 갈 테니 뚜뚜 너 먼저 가봐. 그래, 그럼 먼저 갈게. 야호! 다들 어딨지? 저쪽이다! 좋아! 나도 출발! 간다! 안녕! 먼저 갈게! 날 앞지르다니 좋아! 해보자! 뭐야? 거기서! 잡아봐! 정말이야. 뭘? 가자. 자, 안녕. 안녕, 애기. 이건 뭐야? 이건 최신식 썰매야. 한번 운전해봤는데 아직 더 고쳐야 할 것 같아. 최신식 썰매? 그럼 그거하고 뽀로로 썰매 중에 뭐가 더 빠를까? 글쎄, 아무래도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 썰매가 얼마나 빠른데? 조금 전에도 1등했고 이 썰매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뭐야? 이건 천재과학자 에디가 만든 발명품이야. 그냥 뚝딱뚝딱 만든 썰매보다는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을걸. 발명품? 그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어. 뭐? 말 다 했어? 그래! 얘들아, 그럼 다투지 말고 시합해보면 되잖아. 시합? 좋아, 시합을 해서 누가 빠른지 가려보자고. 좋아.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 너야말로. 얘들아. 모레 아침에 하는 거야. 좋아. 밤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뽀로로는 아직도 새 썰매를 만들고 있나 봐요. 크렁크렁 미안, 조금만 더 하면. 다음 날 아침이 되고
다시 점심때가 될 때까지 뽀로로는 열심히 새썰매를 만들었어요. 다 됐다! 그럼 이리 와봐! 크롱! 이게 새썰매야! 멋있지? 크롱! 크롱! 그래도 잘 달리기만 하면 돼! 얼음 옷으로 가서 한번 시험해보자! 어쨌든 출발! 뽀로로는 새로 만든 썰매를 시험해보려고 크롱과 함께 얼음 호수로 갔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에디가 나타났어요. 안녕. 어? 혹시 이게 새로 만든 썰매야? 아니야. 그럼. 아니라고. 어쨌든 내일 보면 알겠지. 난 먼저 갈게. 야호! 뽀로로는 다시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 뽀로로는 통통이네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마법은 마법봉을 둥글게 돌리면서. 통통아! 아? 이 시간에 누구지? 나야! 뽀로로 왔구나! 뽀로로는 통통이에게 에디의 썰매보다 더 좋은 썰매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썰매가 필요하단 말이지? 하지만 썰매를 만들 마법의 재료가 없어. 통통아, 어떻게든 만들어줘. 부탁이야! 어쩔 수 없군. 벽시계야, 얘가 수고 좀 해줄래? 뭐? 왜 또 나야?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친구들이 얼음 호수에 모여 있네요. 에디가 왔어. 안녕, 좋은 아침이야. 근데 크롱, 뽀로로는? 크랑크랑. 혹시 겁먹고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어? 그럴 리가 없지. 안녕. 어떻게 이렇게 빨리 썰매 만들었지? 근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이상한 소리 말고 시합이나 하자고. 좋아. 이렇게 뽀로로와 에디의 썰매 시합이 시작됐어요. 준비됐지? 응. 그럼 출발. 이거야? 어? 진짜 실력을 보여줄지. 벽시계야, 우리도 빨리 가자. 응. 위험해. 괜찮을 거야. 그대로 달려. 달리자고? 좋아. 뽀로로. 위험해. 다리가 무너지고 있어. 뭐?
이런, 뽀로로가 얼음 기둥 위에 갇혀버렸어요. 어떡하지? 뽀로로!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지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리고 시합도 네가 이겼어, 뽀로로. 시합? 병식이야! 이게 무슨 꼴이냐? 사실 썰매를 만들 수가 없어서 똥똥이가 마법으로 벽시계를 썰매로 변신시켜준 거야. 미안해, 앤디. 네가 이겼어. 그랬구나. 로디, 구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호비도. 그것보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 지금 몇 시예요? 하늘이 마구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벽시계가 고장났나 봐요.